오늘도 역시 오늘의 한마디를 여러분들께 전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명언,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내일이라는 단어다. 내일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불행하고 실패한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내일부터 투자하겠다고 말한다. 또는 내일부터 운동과 살 빼기를 시작하겠다고 말한다. 오늘은 승자들의 단어이고 내일은 패자들의 단어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은 오늘이라는 단어다. 해당 오늘의 명언은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한 내용인데요. 해당 내용을 보고 제 삶을 잠시 돌이켜봤습니다. 과거에 저는 내일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고백하자면요. 뭐 내일 하면 되지 뭐 이런 안일한 생각. 하지만 내일은 오늘의 연장선입니다. 오늘 하루 못하고 안 했던 것인데 내일은 할수 있을까요? 이 말을 마음속에 제가 간직하고 난 거예요. 결국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right now 하는 게 맞는 거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것도 과거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지금 이 순간 오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니까요, 모든 일에 대해서 1일이 생겨났고요, 그 1일이 2일이 되고 2일이 3일이 되고 3일이 4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만의 좋은 습관들이요, 생겨나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 이 유튜브도요, 내일 하지 뭐 라는 생각을 했으면 지금의 부자 되는 매직TV 채널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청자분들, 소중한 구독자분들 만나지 못했을 거고요. 아무튼 저는 더욱 열심히 소중한 오늘을 통해서요, 더 좋은 영상과 콘텐츠로 보답할 예정이니까 믿고 봐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